경상북도 추경 예산안은 2061억 원 증액된 9조 6752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 지원에 정부 예산 1600억 원과 의성 쓰레기산을 포함한 불법 폐기물 처리 등 환경보호 분야 1100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에 디스플레이 반도체 바이오와 같은 주요 산업 분야의 소재 부품 국산을 위한 자체 예산을 많이 만들었고 도의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결특위위원장에 김천의 3선 나기보 의원을 선임하고 15명의 예결위원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5분 발언에서 김영선 도의원은 영풍 석포재련소 조업정지 120일 처분에 대한 청문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경상북도에 촉구했습니다. 후암 무치한 영풍재련소에 대해 300만 경북도민과 낙동강을 생명줄로 하는 1300만 영남인이 이제는 준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안동댐이 만들어지면서 갈라진 예안과 도산면을 잇는 도산대교 건설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도산면 의촌리 주민들은 직선 거리 2.72km에 위치한 면사무소를 43.8km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45년째 감내하고 있습니다. 박채화 의원은 2만 8천여 점의 유물이 발굴된 경산 압덕국 고분군 임당 유적 전시관 건립을 건의하였고 박태춘 의원은 복지시설에서 만 18세가 되면 나오는 청소년들에 대한 자립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TBC 박스킨입니다.